이런 거 깔면 버그가 생긴다고? 또 사면 그만이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영상인데, 왜냐면 OS는 정식 업데이트가 아니라면 괜히 영상 보고 호시 때문에 올렸을 때 이 어느 효용성보다 버그나 앱이 실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특히 이번 업데이트로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가 된다는 소식, 이러한 기능 말고도 사소하지만 좀 편의성? 좀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iOS, iPadOS, macOS 15.4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정식 전에 이러한 기능이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했을 때는 막 버그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유용해 보여도 정식 업데이트를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데이트로 새롭게 생긴 첫 번째 기능은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유달리 페이스 아이디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다한증 유저 따라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문인식은, 물론 갤럭시에는 초음파 지문인식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있었던 지문인식보다는 이 페이스 아이디가 훨씬 너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0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극찬을 했죠. 왜냐면 별다른 잠금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잠금이 풀리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 이러한 페이스 아이디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페이스 아이디가 지문인식보다 불편하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갤럭시의 초음파 지문인식을 훨씬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 다음 아이폰에서는 제발 지문인식을 넣어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굉장히 많았죠. 생각해보면 예전 업데이트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불편한 페이스 아이디를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반쪽짜리 같은 기능일까요? 일단 얘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보안성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고, 심지어 이런 서드파티 앱에서 페이스 아이디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잠금만 해제하고 이러한 곳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쓰려면 마스크를 다시 벗어야 했던 것이죠. 이번에 iOS 15.4 퍼블릭 베타에서 아예 온전한 기능으로 새롭게 선보였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잠금 해제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앱에서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으로 갔을 때 마스크를 쓴 상태로 페이스 아이디 사용이라는 탭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여기서도 안경을 썼을 때 안경 추가라는 탭이 있고, 안경을 쓰고 나서 요것을 한 번 더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등록할 때 기억하기로는 안경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인식을 하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한번 인식을 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 원리가 뭐냐면, 기존에는 얼굴 전체를 3D로 인식해서 잠금을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전체를 인식할 때보다 눈 주변부를 중점적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보안에 신경 쓰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잠금이 풀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스크를 원래 착용한 상태에서는 잠금 해제가 불가능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하려고 한다면 이 잠금 자물쇠 버튼이 싫어 이러면서 안 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보자마자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어서 이전에 업데이트 때문에 애플워치 때문에 풀리는 게 아니냐. 애플워치 벗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인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은 그냥 간단했어요. 안경 추가로 누른 다음에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설정을 하게 되면 안경을 썼을 때 현재 이제 모양을 이제 스캔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고, 마스크를 이제 쓰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전에는 얼굴 전체를 인식을 했다면 이제는 눈 주변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드파티 앱에서도 원래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결제나 로그인 할 때도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바꾸더라도 사용이 가능할까? 제가 예전에 조금 이제 잠시 썼던 안경, 이걸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요거 벗고 이 정도 안경 바꾸는 건 되는데요? 안경을 바꾸더라도 사람 자체는 인식하기 때문에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안경 벗고 이거는 당연히 잘 인식해요. 여기서 선글라스를 꼈을 때도 될까? 지금 안경에 선글라스를 부착했는데 원래 선글라스 끼면 안 되는데? 선글라스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네요. 일단 뭐 제 얼굴이 이상해서 그런지 사실 페이스 아이디나 선글라스를 쓰게 된다면 인식을 잘 하진 않습니다. 애플의 설정을 보더라도 안경 추가로 누르게 되면 여기서 페이스 아이디 마스크는 선글라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마 지금 베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정식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선글라스 제가 착용한 것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눈 주위를 좀 인식해서 인식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아니면 선글라스가 세미 선글라스라서 그런가?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모델은 아이폰 12 이상 모델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아이폰 10부터 지원하는 기능인데 왜 12 이상부터 지원을 하냐라고 이제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여기 있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내부의 뉴럴 엔진의 성능 차이로 인해 12부터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11과 12의 코어 개수 차이가 딱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12에서 13으로 가면서 뉴럴 엔진에 대한 성능을 조금 더 증가하긴 했지만 12와 13의 뉴럴 엔진 개수는 또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11과 12의 뉴럴 엔진 성능은 대략 83% 정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 능력 때문에 12 이상부터 지원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지원을 해주면은 이전 모델도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한 페이스 아이디가 지금 시국에서는 진짜 유용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안 쓰는 애플워치까지 사셨던 분들은 조금 약간은 안타깝긴 하지만, 와 진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항상 비밀번호로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편해졌어요. 다음은 아이패드에서 드디어 한글로 스크립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이미 지원했던 기능인데 한국에서는 이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패드 OS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더라도 무용지물이었던 기능이에요. 이제 한국이 참밥 신세이긴 하죠. 패드 왕. 오, 이제 한국어도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일단 메모로 들어가서 지금은, 오 지금 뭐 이제 잠금은이라고 하지만 아이패드 OS. 내가 손글씨로 쓰는 것을 한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그라미를 쳐서 선택할 수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지원할 걸요. 예를 들어 유튜브 볼까? 아 이거는 영어지. 사진. 예, 요것을 지원하는 데라면 어디서든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메모에서도 검색을 할 때 만약 그 이런 걸 하면 손글씨로 입력해서 검색도 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 굿노트 하이요 갤럭시 vs 아이폰. 오, 악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굿노트에서도 한글을 정상적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알 크크. 이거는 왜 사이버펑크 좋아하나? 왜 2020 기억 레알 크크 인식 못하는데? 도형도 인식하나 여기서? 동그라미 X. 이거는 그냥 영어 아닌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밌던 기능도 있어요.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텍스트로 복사,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썼던 손글씨를 텍스트로 다시 변환을 하는 이러한 기능도 정상적으로 모두 인식을 하더라고요. 와, 이것만으로도 아이패드로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에서 예전에 공개를 하긴 했지만 정식 업데이트는 조금 늦은 대망의 유니버셜 컨트롤입니다. 맥과 아이패드를 한 대의 기기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얘 같은 경우 현재 아이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맥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이제 두 가지 기기 모두 퍼블릭 베타를 올려준 상태이고, 제가 미리 얘를 써봤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업데이트하고 아무런 설정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패드를 맥 근처로 다가가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듀얼 모니터를 쓰는 마냥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맥에서 트랙패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면 와, 유선으로 연결한 것처럼 되게 부드럽고 빠르게. 네, 제가 이게 조금 지저분해서 한번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자면, 와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나는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우스가 이동하고 나서부터는 아이패드에 있는 포인트를 지금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키보드도 가능하냐? 싹 가능. 예를 들어 제스처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먹고 리디북스 북스
심지어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 맥북 위에 있는 펑션 키 있잖아요. 마우스 하나 이동했다고 여기에 있는 컨트롤이 완전 되어버리네. 밝기 조절. 아, 밝기 조절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마우스나 키보드가 넘어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아이패드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아이패드에 연결된 마우스와 키보드를 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와,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완전 대박인데? 파일을 전송할 때도 맥에서 있는 파일을 아이패드로 바로 이동해서 옮길 수도 있고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이나 파일을 다시 맥으로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영상도 그냥 요렇게 드래그하면 맥으로 그냥 쉽게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에어드롭으로 옮기려면 오른쪽을 클릭해서 공유, 에어드롭을 눌러서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렇게 유니버셜 컨트롤을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그냥 옆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엄청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펜으로 스케치한 것도 이것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야... 이게 전문적인 툴을 쓰면 지금은 이제 PNG로 안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배경화면까지 나와 있는데 PNG까지로 옮기면 그냥 아이패드에서 손글씨 쓴 거를 맥이랑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작업에 있어서 효용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심지어 지금은 제가 이제 테스트로 쓰고 있는 게 14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19.9인치 아이패드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쓰니까 진짜 이 조합이 완전 최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이드카와 차이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이드카는 진짜 얘를 그냥 외장 모니터처럼 활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유니버셜 컨트롤은 각자의 OS를 쓰면서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파일 전송이나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이미지를 또 진짜 미쳤네.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작업하고 싶을 때 바로 입력하고 바로 넘어가서 입력하고 또 다시 바로 넘어가서 입력하고 딜레이가 없고 되게 자연스러운 게 진짜 대박이다. 추가적으로 얘는 맥과 아이패드 두 개만 또 쓸 수 있지만 아이맥이 있다면 아이맥에서도 붙일 수 있고 아마 모니터 최대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설정으로 갔을 때 더 다양한 것을 설정해줄 수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여기 오른쪽에 지금 아이패드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만약 왼쪽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럼 왼쪽으로 옮기면 얘를 왼쪽으로 갔을 때 맥에서는 왼쪽으로 하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적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기기가 iCloud 동일한 기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간 이동 허용이 있고 가장자리 밖으로 밀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아이패드에 뭐 연결하거나 근처에 있는 아이패드에 연결하거나 뭐 자동적으로 이게 가까이 있다면 연결을 하는 이러한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식에서 나왔을 때 또 살짝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데 모니터는 점이 더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있고 제가 여기서 가면 이게 어차피 와이파이로 하는 거다 보니까 거리도 꽤 기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패드 제어 센터에서 키보드 밝기 조절이 가능해졌고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에서만 가능한 110Hz 요것은 기존의 서드파티 앱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제대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본다면 끌려서 지금 바로 당장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아니 누누이 말했다시피 정식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연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제 버그나 이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했었는데 정식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될 수 있고 지금 있었던 뭐 버그나 앱 실행 안됨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결되고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코로나 시국이 지금 시작된 지 2년 정도 된 후에 업데이트된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업데이트를 해줘서 페이스 아이디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되게 좋고 특히 맥과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유니버셜 컨트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글 스크러블 지원 이번 업데이트가 굉장히 소소한 업데이트인데 진짜 큰 판올림처럼 와, 되게 유용하게 느껴지는 게 진짜 좋습니다. 진짜 쩔긴 쩐다. 여기서 쑥 가면 쑥 나오고 쑥 들어가면 쑥 나오고 쑥쑥쑥쑥